인천시 서구는 9월 21일 서구 문화회관에서 구민화합과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28회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, 유정복 인천광역시장,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, 국회의원, 유관기관장, 사회단체장 등 지역주민 등 1,500여 명이 참석해 구민의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. 특히 성남삼동 에어로빅 창작공연 및 전문공연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구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사항 보고 및 아동권리 현장 낭독, 구민상 및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서구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무엇보다도 소통과 공감, 배려와 나눔, 사랑과 존중의 공동체로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누구나 이사오고 싶은 서구라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행복한 서구 미래 100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.